안녕하세요, 이태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제 유튜브에 들어와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요. 요 위에 보시면 그 동영상 옆에 재생 목록이 있잖아요. 그걸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책별로 나눠놨어요. 오늘은 하루 종일 난 말의 품격이 들어보고 싶어. 끊기지 않고 쭉 이어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말의 품격 딱 누르시면 맨 위에 오른쪽에 빨간색 재생 버튼이 있어요. 그걸 딱 누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서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 번에 쭉 들으시면 한 권을 완독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읽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실 때, 그리고 잠들기 전에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인사드렸으니까 책 읽어드려야죠? 오늘은 무슨 책 읽어드릴까요? 여행할 땐책 읽어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어디 다녀왔죠? 네. 스페인을 다녀왔죠? 산티아고요. 오늘은 사소하고 구체적인 생의 아름다움. 일본 가루이자와.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오늘은 일본 가루지야로 떠나보겠습니다. 10월의 가루지야. 바로 이자와입니다. 제가 여길 가보질 못해서. 10월의 가루이자와는 고즈넉했다. 좀 다소 시끄럽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집에서 읽어서 방음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더워서 창문을 닫아놓고 읽기에는 좀 답답하거든요. 창문을 열어놔서 외부 소리가 다 들려요.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고도 1000m가 넘는 고원의 바람은 서늘했고, 공기는 까슬까슬했다. 나는 얇은 카디건의 단추를 채우고 어둑해진 거리를 걸었다. 해가 진지 1시간 남짓인데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여름이 오래전에 지나간 10월 중순이니 그럴 만도 했다. 이곳은 부자들의 여름 별장지로 이름난 곳이니. 가루이자와를 여행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고급 휴양지 같은 곳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나를 여기로 불러들인 것은 한 권의 소설이었다. 마쓰시에 마사시에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를 처음 읽던 날을 기억한다. 1월이었고 나는 네팔 포카라의 호숫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겨울 햇살이 위로라도 하듯 어깨를 어루만지는 오후였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니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이 되어버렸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손끝으로 누르며 한동안 호숫가를 서성였다.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을 엿본 듯 마음이 일렁였다. 소설의 줄거리는 단순하다. 놀라운 사건도 없고 극단적인 캐릭터도 없다. 건축과를 막 졸업한 나는 존경하던 건축가 무라이 슌스케의 설계 사무실에 입사한다. 얼마 후 국립현대도서관 경합 설계안을 위해 직원 대부분이 가루이자와의 여름 별장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다. 주인공이 존경하는 건축가 무라이 슌스케는 고도 경제 성장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안이한 자기 과시욕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적이면서도 시대에 좌우되지 않는 아름다움을 지닌, 그러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한 건물을 짓는 건축가다.
별장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일하는 동안 주인공에게는 사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는 사이 한 몫을 해내는 청년으로 성장해 간다. 29년의 세월이 흐른 후그 시절을 되짚어가는 방식의 소설을 따라가다 보니 나 또한 아사마 화산자락의 아오쿠리 마을에서 한 시절을 보내고 온것 같았다. 섬세하면서도 담백한 문장 하나하나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책이었다. 두 번의 계절이 지나간 후 나는 소설의 배경이 된 가루이자와를 찾아가 이 소설을 다시 읽었다. 끝부분부터 타들어가듯 붉어지는 단풍나무가 굽어보는 사와무라 카페의 정원에서 존 레논이 자전거를 타고 와 바게트를 사가곤 했다는 프렌치 베이커리의 창가에서 소설을 읽어나갔다. 두 번째로 소설을 완독한 날은 소슬한 바람이 창 너머 벚나무에 검푸른 몸피를 쓸고 지나가는 아침이었다. 처음 읽었을 때보다 잔향이 더 오래 남았다.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흐름과 그에 따른 상실을 어떻게 이토록 담담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일까? 건축도 사람도 세월을 이길 수 없다는 그 당연한 사실에 가슴이 아렸다. 나는 마음의 파문이 가라앉기 전에 서둘러 집을 나섰다. 소설 속 건축가 무라이 슌스케의 모델이었다는 요시무라 준조의 건축물이 보고 싶었다. 그의 자취를 쫓아 가루이자와에 온 터였다. 낙엽송과 히말라야 삼나무, 느릅나무가 우거진 길을 따라 걸었다. 아직 어둑한 숲으로 햇살이 느리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 가루이자와를 지나 좁아진 길을 따라 더 들어가니 숲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처럼 집 한 채가 서 있었다. 소설 속 여름 별장의 모델이 된 건물이라고 했다. 여름 별장처럼 콘크리트 구조의 하단에 목조 2층을 올린 집이었다. 눈에 띄지 않겠다는 듯 이곳의 주인공은 집이 아니라 주변의 나무라는 듯 기척을 죽인 집이었다. 단풍나무 세 그루에 둘러싸인 2층의 창을 열면 나무의 숨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다. 정성껏 관리해온 듯 마당도 차고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나무의 기름기가 완전히 빠져 가벼워진 느낌이 드는 오래된 집이었다. 현관 옆 벽에 들어앉은 난로도 유심히 봐야 드러날 정도로 군더더기가 없었다. 50년이 넘도록 햇살과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서 있던 탓에 색이 적당히 발에 한층 그윽해 보였다. 건축의 언어를 해독하지 못하는 나지만 집을 지은 사람과 집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결이 어쩐지 닮아 있을 것 같았다. 어디선가 가지치기를 하는지 전기톱 돌아가는 소리와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덮듯이 계곡물이 기세 좋게 흘러가고 있었다. 일면식도 없는 건축가의 흔적을 찾아와 그가 남겨놓은 유산을 바라보고 있으니 멍한 기분이 들었다. 집을 지은 사람은 세상을 떠나도 그 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과거는 현재 속에 살아있다는 당연함이 새삼스러웠다. 나는 마당 귀퉁이에 서서 오래오래 집을 바라보다 돌아섰다. 발길이 이어진 곳은 미술관에 딸린 화가의 아틀리에였다. 미술관을 한 바퀴 돌고 정원으로 나서면 화가의 집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로로 긴 집의 구조가 특이할 뿐 역시나 과시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일체의 꾸밈이 없는 집이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집도 그러했다. 선교사의 딸로 왔다가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가르친 엘로이즈 커닝햄의 음악당과 집은 카페와 렌트하우스가 되어 있었다. 관리인에게 요시무라 준조의 건축을 보기 위해 왔다고 하니
렌트하우스의 문을 열어주었다. 거실의 통창 앞에 하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귀퉁이에 놓인 벽난로 앞 흔들의자에 앉아 숲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의 번잡함 따위야 금세 지워질 것 같았다. 내가 찾아다닌 새채의 집은 하나같이 장식이 없이 간결하면서도 소박했다. 디자인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건축은 예술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던 소설 속 무라이 선생의 말이 와닿는 집들이었다. 그러면서도 품격을 간직한 채 가루이자와의 숲에 다소곳이 숨어 제 쓸모를 다하고 있는 집들이었다. 이번 생에 내 집을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나도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저렇게 슬쩍 뒤로 물러난 듯한 집을 짓고 싶다고 생각했다. 여행을 다니는 동안 압도적인 건축물을 많이 만났다. 때로는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 행운이라고 여겨졌던 건축물들이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신전, 이집트의 아부심벨 대신전, 인도의 타지마할, 페루의 마추픽추 같은 곳들. 그런 거대한 건축은 잠시 강렬하게 나를 뒤흔들었지만 결국 내 마음이 오래 가닿는 곳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일상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공간이었다. 주인의 개성이 슬며시 드러나는 동네의 오래된 카페. 대문 앞에 빚을 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는 낡은 집.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지은 작은 교회 같은. 세월과 더불어 낡아가는 공간 속에는 깃들어 살아온 사람들의 숨결도 녹아 있었다. 내가 늙어가기 때문일까? 세월의 덮개가 두껍게 묻은 곳일수록 시간을 견딘 흠집과 상처가 남은 곳일수록 보기에 좋았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통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은 주인을 닮은 것 같았다. 하나의 건축물은 그렇게 쇠락하며 쌓여가는 삶의 흔적들이 담겨 생명을 얻는 것이었다. 집을 떠나와 남의 집을 기웃거리는 삶이 이번 생의 내 운명인 것 같다. 1년의 절반은 집이 아닌 숙소에 머무는 탓인지 숙소를 고를 때면 꽤나 공을 들인다. 부지런한 주인이 시간과 마음을 들여 가꿔온 작은 곳이 내 취향이다. 그런 곳에는 생활의 향기가 배어 있어 나를 안정시킨다. 기껏해야 사나흘 머물 곳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숙소를 내 집처럼 여기고 싶었다. 세면대나 거울이 지저분하면 반짝이도록 닦는 일부터 시작했다. 작은 꽃다발을 사다 컵에 꽂아놓기도 하고 엽서나 그림을 창문에 붙여놓기도 한다. 볕이 잘 들거나 전망이 좋은 자리로 책상을 옮겨놓는다.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잠자리가 될 수도 있기에 방을 나설 때면 늘 이부자리를 깔끔하게 정돈한다. 의식적으로 몸에 익힌 삶의 태도다. 부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처지라서일까? 내게는 늘 마음 붙일 공간이 필요했다. 그 찰나적인 공간에 나름의 영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생존의 공간을 삶의 향기가 깃든 곳으로 바꾸어내고 싶었다. 고단한 일상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향한 갈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나는 존경한다.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역시 나에게는 생활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소설로 읽혔다. 차곡차곡 튼튼하게 쌓아올린 장작단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작고 사소한 노력이 모여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일상이 구축되는 것이리라. 혼자 마실 차 한 잔을 우리는 겨울 오후에 비껴드는 햇살의 따사로움. 시내에서 이를 보고 걸어 돌아오는 초여름밤에 밀려오는 라일락 향기. 동네의 계곡에서 겨울을 이기고 산란한 도롱뇽 알을 본 봄날의 작은 흥분감 같은 것들.
이런 기쁨을 놓치지 않으며 살고 싶다. 생활의 작은 풍요를 날마다 누리며 살고 싶다. 모든 것이 소멸해가는 세월 속에서 삶의 의미가 되어주는 건 이토록 구체적이면서도 사소한 것들이다. 곧 사라질 희미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런 사소한 아름다움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아닐까.